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고흥 무안에 이어서 영암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 시종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6,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무안의 농장과 71km 거리로 방역지역 정기 검사 과정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는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설립 등을 통한 공영제로의 변화 과정에 시민들이 지속해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위원회 등 거버넌스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군을 정주 인구 20만 명 규모의 스마트 공항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3조 원대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무안군을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며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전남형 트램과 국도 77호선 확장 등 6대 비전 21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동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안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식 의견 수렴 기구로 가칭 무안발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무안군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함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양 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전남은 고난도 중증질환자를 치료할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해 생사를 가르는 절실한 순간에도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도 의료 기본권 차별 문제를 푸는 근원적인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있다며 광역의회 차원의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친 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광주와 전남, 전북에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오늘 광주와 전북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정된 민주당 당원은 현역 페널티와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했지만 과감한 혁신을 바라는 민심에 부합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당내 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사결정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원 비중이 압도적인 혼합을 과감한 정치 혁신의 실험 무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학금 명칭을 꿈실현금으로 변경하는 등 중장기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기륜 원장은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잇는 글로컬 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회성 장학금 지원을 벗어나 모든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은 이를 위해 포인트 기부 등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남 학생들의 해외 진출 등 유학센터 운영을 통한 수익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